36.3도? 오히려 0.2도가 낫네. 전 저체온증이 아닐까? 빨라 안 나와? 갑자기 이러는 경우가 어딨어? 어차피 가는 길인데 괜찮지? 가자. 그러면 카페에서 기다리라고 하던가. 거기서 그 부녀의 감시를 받는 것보다 이 편이 나을 텐데. 오케이. 야매지. 눈곱 꼈다. 세수는 했니? 하나 잡자 봐. 아 괜찮습니다. 제가 운전 중이라. 원샷. 더럽게 입에 음식 물고 말하는 거 아니다. 흥정함 좋더라고. 차 잘 바꿨다. 옷이 왜 그렇게 많이 필요해? 그쪽 같은 패션 테러리스트가 이해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니네요. 옷은 기능이 생명이야.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에도 그쪽 같은 사람들이 많았나 봐. 네? 아니 선조들이 미리 석담까지 만들어놨잖아.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하나꾸라! 내가 그때 뭐라고 했다고. 치과 나와 치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 나를 위해서 말만 그렇게 하고 준비해 준 게 아니라 이거 내가 내는 거야? 당연하지. 누가 봐도 치과가 나보다 돈이 많을 텐데 내가 미쳤다고 그럴래? 치과 좀 없는 타입이구나. 뭐가? 아 생각보다 아주 둔해. 아니 가르쳐 주기 싫은 말것이지 왜 괜히 시비야? 학교 진짜. 먹을래? 지금 이 사태를 벌여놓고 그게 먹구멍으로 넘어가? 당연하지. 역시 휴게소의 꽃은 통감자야. 있잖아. 나 눈 되게 높아. 무슨 숫자야? 내 생일. 어? 아 왜 남의 집 비번을 자기 생일로 해놔? 그럼 이거 달랑 하나 보여주는 거라고? 그놈 참 말 안 듣게 생겼다. 왜 이렇게 안 나오셔들? 어? 듣겠네 진짜. 아직 시간 충분해. 뭘 그렇게 쫓기면서 사냐. 천천히 좀 가자. 어차피 지금쯤 마을 사람들도 치과욕 진창하고 있을 거야. 아 짜증나. 짜증나 진짜. 뭐 그쪽이 옳다는 건 아니지만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는 것 같고. 아 뭐라 그러는지 안 들려. 마세요 얘. 못 올라가겠어. 항상 그 신발이 말썽이구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택배 못 시켜서 죽은 귀신 붙었어? 오늘은 뭐가 좀 맞네, 미안. 아니, 대체! 넌 죽어라고 운전하는데 잠이 오냐? 아이고. 예쁘다. 예뻐? 어. 옷이. 옷이 날개네. 짜증나 진짜. 너 어디 갔지? 오. 아니 저 어디 있지? 날개가 없잖아 천사한테. 날개 잠시 뗐다.